I know. Just gonna let you out in a second. Just a minute. 쌍둥이 동생을 잃은 커다란 슬픔을 겪은 여자. 그녀는 마음을 추스린 후 자신의 동생의 몇 가지 유품들과 함께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쌍둥이라 항상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녀에게 동생이란 존재는 너무나 특별했었죠. 그녀의 물건을 정리하며 슬픔과 다시 마주하지만 여자는 꼭 참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동생의 물건들을 넣어두고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 태비사에게 밥을 주려던 여자.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고양이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시 뒤 구석에 박혀서 나오질 않는 고양이를 찾은 여자는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고양이의 눈빛은 무엇인가에 대해 겁에 질려있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I know. You miss your mommy, don't you? She loved you more than anything. We've only got each other. Come on. Come and get some dinner. 그래도 자신 곁에 조금씩 다가오는 고양이를 보며 웃음을 보이는 여자. 그때 2층에서 짐들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위로 올라가 보는데 뒤에서 너무나 소름돋게 느껴지는 인기척. 하지만 여자가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잘 준비를 하던 여자는 갑자기 입에서 나는 피에 입안의 상처를 확인해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고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곧바로 눈을 감은 여자는 이상하게도 익숙함에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옆으로 손을 뻗는 순간 자신의 옆에 누군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계속해서 여자의 근처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화장실로 가 정신을 차리려 하는 여자. 하지만 아까는 없었던 새로운 기괴한 상처는 이것이 꿈이나 환각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죠. 여자의 멘탈이 서서히 무너지던 그 시각 1층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뭔가에 홀린 듯 계단을 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내려가죠.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일그러지며 기괴한 소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억지로 흉내를 내는 듯한 끔찍한 소리 같았죠. 여자가 코너를 돌자 눈에 보인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은 쌍둥이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소름 끼치게 망가지고 부패된 채 여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죠.
상상도 하지 못할 공포감이 여자를 덮쳤고 작은 방에 갇혀 이도저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 여자는 공포감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여자의 눈앞에 있는 옷장이 열리며 그곳에 자신의 동생의 짐을 정리해둔 상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자는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동생이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곧바로 상자를 열어 확인해보지 못한 한 통의 서류를 꺼내어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다 읽은 여자는 머리에 충격을 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동생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자신을 찾아와 쫓아왔는지 해답을 깨달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는 죽은 동생의 고양이를 살포시 안습니다. 가만히 고양이를 쳐다보는 여자는 이윽고 자신의 품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채 살점을 뜯어 자신의 입에 가져다 먹어대기 시작했죠. 동생의 갇혀버린 영혼을 해방시켜주고 편하게 갈 길을 보내주기 위해 여자는 미친 인간이 되어 웃으며 고양이를 잡아먹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너무나 기괴하고 찐으로 공포심을 오랜만에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자, 잡담실 하시니 빠르게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해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죽은 쌍둥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쳐서 도망을 친 주인공이 본 서류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충 해석을 해보자면 사인은 뇌혈관 사고로 밝혀졌다. 눈과 혀가 사라졌고 목과 얼굴의 깊은 상처는 애완 고양이에게 물린 흔적으로 발견되었다. 라는 부검 소견서였습니다. 즉 주인공의 동생은 고양이에게 물려 감염이 되어 죽었거나 혹은 죽은 뒤 시신을 고양이가 먹어버렸다. 둘 중 하나일 건데요. 예로부터 고양이는 요물이라고 말이 전해지죠. 영험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 전해집니다. 그런 녀석에게 시신을 먹혀버린 동생은 편히 눈을 감지 못했고 그 고양이를 주인공이 먹어버림으로써 동생의 영혼은 해방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 감독님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중간에 주인공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은 죽은 쌍둥이 여동생의 몸에 난 상처들과 같은 것인데 이는 쌍둥이 자매의 영적인 유대감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감독님의 채널에 풀버전이 길게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해도 이 영상을 본 후라면 아무 상관 없으니 정말 극강의 공포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 자세히 보기 속 원본 링크 채널로 가서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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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f I put it down, down, you can take it. Maybe you can take it.